안녕하세요. 비주얼리즘입니다. 오늘 시간은 시네마포디에서 GDEPS를 렌더하고 애프터 이펙트에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튜토리얼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GDEPS에 대해 설명드리면 GDEPS는 3D 공간에서 깊이를 나타내는 렌더링 패스로 씬에서 각 픽셀이 카메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값입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카메라를 향해 무엇인가를 바라볼 때 가까운 물체는 보다 크게 보이고 먼 물체는 작게 보이는 사실을 토대로 GDEPS 렌더링을 사용해 이러한 거리 정보를 시각적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GDEPS는 주로 후반 작업에서 많이 사용되며 거리 정보를 기반으로 다양한 효과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GDEPS를 사용하여 픽셀의 깊이에 따라 블러를 만들거나 빛의 초과율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또 GDEPS는 시네마4D와 여러 렌더러에 생성 가능하며 보통 이렇게 블랙앤화이트 이미지로 출력되고 이 이미지는 각 픽셀의 밝기가 해당 픽셀의 깊이에 비례함을 의미합니다. 즉 밝은 부분은 카메라에 가깝고 어두운 부분은 카메라에서 멀리 떨어져 있음을 나타냅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렇게 체스판을 만들어 봤습니다. 카메라 바로 앞에 이렇게 체스바를 하나 두고 뒤로 다른 말들이 보이게 배치해 봤는데 먼저 옥테인 렌더러에서 GDEPS 패스를 렌더해 보겠습니다. 먼저 렌더 세팅에 들어가서 옥테인 렌더로 들어오고 AOV 그룹을 보면 렌더 AOV 매니저가 있는데 클릭하시고 열린 창에서 GDEPS를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렌더 패스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추가하면 렌더 뷰어 아래에서도 GDEPS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 눌러보시면 이렇게 뿌연 뎁스 이미지가 보이게 되지만 바닥이나 뒤에 사물들은 보여지지 않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AOV 매니저에서 GDEPS를 클릭하고 아래에 디테일하게 설정해 줄 수 있는 칸을 열어서 GDEPS의 심도를 조절해 주어야 합니다. 맥스 값을 조절해 보면서 블랙과 화이트의 범위가 잘 느껴지도록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제 렌더를 해줄 건데 GDEPS는 EXR로 렌더를 해 더욱 많은 정보값을 가지게 렌더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렌더를 진행해 주고 애프터 이펙트에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컴포지션에 GDEPS를 넣어주면 블랙 화면으로 아무것도 나오지 않게 되는데 이펙트에서 익스트랙터를 검색해서 시켜주고 레이어를 선택해주면 이렇게 우리가 렌더 뷰어에서 봤던 이미지로 바뀌게 됩니다. 이 항목에서 블랙과 화이트의 값을 이렇게 조절해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레벨 이펙트를 통해서도 시네마4D에서처럼 뎁스의 범위를 조여주거나 늘려줄 수 있습니다. 이제 GDEPS는 눈을 꺼주고 어저스트먼트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FL Depth of Field를 불러오고 Depth 레이어에서 GDEPS를 선택하고 옆에 소스를 Effect and Mask로 선택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레디어스 수치를 높여서 블러를 적용해 주겠습니다. 저는 일단 수치를 높게 설정해 볼 건데 적용해 봤더니 이렇게 어색하게 Depth가 적용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Adjustment 레이어를 꺼주고 다시 GDEPS 레이어에 눈을 켜서 확인하면 제가 앞서서 설명드린 내용과 다른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앞서서 밝은 부분이 카메라와 가깝고 어두운 부분이 카메라와 멀다고 말씀드렸는데 반대가 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돌아와서 Adjustment 레이어에서 Depth Buffer로 들어가서 Invert를 클릭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커브의 값을 조금 올려주고 Select Depth 옆에 표적 아이콘을 클릭 후 포커스를 맞추길 원하는 곳에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적용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저 멀리 있는 체스말들을 클릭해보면 이렇게 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번거롭지 않게 시네마4D 자체에서 포커스를 맞춰서 렌더해줘도 되겠지만 이렇게 GDEPS를 활용하면 원하는 부분에 언제든 포커스를 맞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3D 아티스트를 떠나서 클라이언트가 있는 작업에서 모든 아티스트들은 언제나 수정을 염두한 작업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프로세스로 많은 분들이 작업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이렇게 간단한 작업이라 마음에 들지 않는 포커스면 새로 렌더해주면 되겠지만 사이즈가 크고 고화질에 많은 렌더 타임이 필요한 작업에서 겨우 포커스 하나 때문에 새로
오랜 시간을 거쳐서 렌더해야 하는 수고로움은 실무에서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레드시프트에서 GDEPS를 렌더하는 방법도 빠르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레드시프트에서 똑같이 렌더 세팅으로 들어가서 모드를 어드밴스로 바꿔주고 열린 창에서 AOV로 들어가 AOV 매니저를 불러오겠습니다. 그럼 옥틴 렌더와 같이 이렇게 창이 뜨게 되는데 여기서 뎁스를 더블 클릭해서 추가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뎁스 모드를 G-Normalize로 바꿔주고 레드시프트 렌더 뷰어에서 확인하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Use Camera Near Far을 해제해주고 아래값을 조절해서 옥틴 렌더에서처럼 밀도를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렌더러에서 GDEPS를 렌더하고 앱디펙트에서 적용하는 방법까지 설명드렸는데 이렇게 블러를 주는 방법 외에도 다양한 것들을 합성하는 데도 유용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럼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